인간이 어떻게 변질이 되어 가는가, 변질이 됐는가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본래 영원히 살수 있던 인간이 어떻게 변질이 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변했는가.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근데 맨 처음 변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이 지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변질되는 첫 단계가 천사들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천사 중에 누가? 루스벨이 변해서 이제 조건적 사랑이 옳다. 하나님이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무조건적 사랑은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옳은 것, 의, 하나님의 의, 곧 무조건적 사랑을 천사장인 루스벨이 그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로 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래서 의와 불의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불의가 죄다라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불의를 행하는 모든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불의를 의라고, 즉 조건적 사랑을 그게 무조건적 사랑보다 더 옳다고 의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 천사들은 뭐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습니까? 생명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생명을 거부했으니까 결국은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로마서 6장. 자, 그래서 죄의 싹은 싹은 사망이다. 자, 이 말이 결국은 죄라는 게 뭐예요? 자, 여기 이제 잘, 죄는 불의, 그렇죠? 의가 아닌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조건적 사랑이고, 이것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한 거고, 결국 이것은 무엇을 거부한 거라? 생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뜻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보냐고 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고 결국 죽일 것이다. 이렇게 봐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아주 거꾸로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뭐예요? 선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말은 조건 없이 이 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있을 때는 은혜가 아니에요. 왜? 내가 그 조건을 잘 수행했으니까, 하나님 말 잘 들었으니까 그 대가로 선물을 준다. 이건 은혜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 그 선물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안에라는 말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무엇이라? 아, 생명,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누가 주는 거야? 사단이 주장하는. 그 사단의 주장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결과는 사망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큰 원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모든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오고, 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죽고,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병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인 생각을 받아들였으니 그 결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의 결과가 나에게 유전자 변질로 나타나서 곧 질병이 돼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벌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 요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간단히 한마디로 한다면은,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밖에 없다? 생명밖에 없다.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거부하게 하여 그 결과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사단이 주장하는 그 불의, 그 조건적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놈의 새끼가 아무리 내가 가르치려 그래도 말을 안 듣구나. 그러면 뭐예요? 혼내줘가지고 병 걸리게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해서 내가 정말 안 들으면 뭐예요? 죽여버리지. 이런 사고방식으로부터 여러분이 완전히 해방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 예? 네? 벌이 없어요. 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궁극적인 형벌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줄 수가 없어, 인간에게. 예. 네. 왜? 하나님에게는 생명밖에 없어. 그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 죽음이야.
그 거부의 결과, 생명을 거부하면, 음식을 거부하면 뭐예요? 죽음이야. 음식을 거부해도 죽음인데 생명을 거부하면 뭐예요? 음식을 거부하면 한 40일은 살아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생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즉사야. 즉사. 알겠죠? 자, 근데 사람들이 생명을 거부한다면, 그 궁극적인 생명 거부 행위는 어떻게 나타나요? 이거면 되고. 네? 나는 더 이상 살아있기 싫다. 아무리 사람들이 살아있기 싫다, 죽고 싶다고 말하지만은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죽고 싶지가 않는 한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면 할 수 없어. 왜? 이것이, 이것이 이 권총을 들고, 자기 머리, 뇌를 관통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선택이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죠. 참 그 힘든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랑은 뭐요? 상대방의 선택 여하를 불문하고 시킨 대로 하라니까. 왜 그래요? 내가 널 사랑하지 않냐? 그거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거죠. 그 우리 집 사람이 이 완벽주의예요. 이 사람은 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렇게 중요한 일에는 좀 완벽합니다.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는 제가 끝까지 끝까지 가. 어정쩡한 데서 끝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쉽지 않고. 왜? 이게 성경 말씀인데.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나 이제 보통 일에서는 가장 중요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책상 정리가 뭐 나의 생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책상 위가 항상 너저분해.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성경 공부에는 그렇게 완벽한 것 같지가 않는데 이런 거를 못 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너저분하게 돼 있는 것 같아도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이제 자자 밤이 늦었다.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불 끄고 이제 자자 여보 잘 자. 그러고 나면 뭐가 또 내 생각이 번쩍 떠올라요. 아 눈 감 가만 진짜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 요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책상으로 가서 컴퓨터 열고 닫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손에 잡히는 종이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싹 메모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또 잠 못 들까 봐. 그래서 착 하고 그 어떤 때는 한 서너 번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는 그게 휴지로 보이는 거야. 열 받아 안 받아?
아침에 뭐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을 싹그 메모를 해놨는데 치웠다 이거야. 치웠대. 그러면 이제 쓰레기통에 가보면 당연히 그게 없어. 그럼 이게 적당히 이제 어디다 자기가 그 종이들이 있어야 될 곳이라고 정한 데다가 넣어놓은 거야. 그내 생각하고는 다른 거야. 내 생각은 그게 너저분하게 있는 게그 종이들이 있어야 할 곳이야.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그것들이 있어야 할 것과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있어야 할 것이 다르다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곳을 인정을 안 해. 야. 그래가지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 아, 이게 내 유전자도 꺼져. 우리 집 사람은, 지금 할 일이 많아가지고, 신경 쓸 데를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신경 쓸 데가, 우리 집 사람이 많이, 이렇게 자꾸 뭐, 아이고, 오늘 몸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런 때가 참 많아요. 그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내 책상 위까지 신경을 쓰니까 그래. 아시겠죠? 그런 데는 좀덜 중요하잖아. 그러면 그덜 중요한 것에는 좀 신경이 막 모든 것에 막 세세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참 그게 이 일을 하는 면에서 볼 때는 그게 좋은 면인데, 자기를 너무 피곤하게 한다고. 그리고 남편도 피곤하게 해. 그러면 제가 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제가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요? 그 길이 무조건적 사랑의 길밖에 없어.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자, 어디를, 갔다가, 하루 종일 운전해가지고 밤늦게 집에 도착했는데, 출발할 때 너무 막 급해가지고 너저분하게 해놓은 그대로 이제 출발을 해버렸는데 이제 도착해서 이제 빨리 자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너저분한 채로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그냥 지금 쓰러져 자도 몸살에 내일 아침에 제대로 일어날까 말까 한데 지금 주거거정 하면 틀림없이 몸살이 날 거라. 그래서 야 그냥 자자. 맞아. 그냥 그 이것도 싸워봐야 또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거 하고 싶은 대로.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여보, 나못 일어나겠어. 이렇게 되면, 이 속에서 뭐요? 울컥하고 올라온다고. 빠바바바바 하고 싶은데, 그래봐야 이 아픈 사람 더 아프게 만든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유전자도 그렇죠. 둘다살수 있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의 길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그 길을 잘 닦아 두시라 이 말이에요. 일일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이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처하는 게 우리 모두가 갈 길이요. 그게 진리요, 생명이다. 그 외에는 사망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어쩌니 그랬잖아. 그 왜 그래 당신은? 왜 그거 절제를 몰라? 참나, 아이 참 신경질 나.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옛날에는. 그래 봐야 둘 다 손해야. 그렇죠? 근데 막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여보. 왜 그래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열 안 받게 생겼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소리 좀 지르지 마. 사랑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그래 놓고 가만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는가? 생각하네요. 말이 안 돼. 그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그냥 뭐예요? 여기 입력이 돼가지고 완전 세뇌가 돼가지고 말 안 되는 게 말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변질된 나구나는 것을 하나님이 조용히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리 질러서 미안해하게 됐어. 이제 그렇게 되면 아름답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꺼졌던 유전자가 소리 질렀으면 안 해. 그러면 그저 사람이 나도 저 당신 시킨 대로 어쩌니 그냥 자야 됐는데 앞으로 조심해 볼게.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망가뜨려도 즉시 방향을 전환시켜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면 즉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꺼진 유전자도 켜질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예수의 길, 자, 이거를 이 길을 우리가 찾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길에는 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벌이 없다. 자, 아까 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도 벌 주고 있고, 또 누구에게도 벌을 주고 있어. 나에게도 벌을 주고 있는. 조건적으로 가면, 결국 벌을 뭐 하고 있는 거요?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벌을 자초해 놓고서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벌 줘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주실 생각도 없고, 왜 벌을 못 줘요? 하나님 벌 못 줘요. 왜 못 줘요? 우리는 이미 이 조건적이라는 그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벌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안 했다 뿐이지 아직도 내가 나를 죽이는 이 자살 행위를 안 했다 뿐이지 실제로는 하루하루 삶이 나를 죽이는 삶을 죽음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형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더 벌을 주겠소? 그렇죠? 가만 놔두면 결국 죽어 안 죽어? 죽는데 뭘 하나님이 또 죽여? 괘씸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말 자체가 그게 모순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뭐예요?
내 자신이 자초한 사망 속에서 그 벌 속에서 살고 있잖아. 하나님은 그 벌 속에서 죽어가는 자식들을 지금 어떻게 하면 뭐예요? 살리느냐, 그걸 끄집어내서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느냐. 이것밖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봐라.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벌 주자냐. 이러면 하나님이 참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답답하심을 여러분이 알았다. 그래서 벌이란 것은 뭐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말이 많이 나와.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나오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아주 아주 그냥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분이다를 확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부터 하나님은 벌을 주실 수가 뭐예요? 주실 의도도 전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벌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벌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근데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여러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뭐 죄 하면 sin, 영어로 sin. 그런데 한국말로 하면 죄, 뭐 허물, 반역,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많아요. 영어로 하면 sin, 그 다음에 뭐 불의, 뭐 transgression of law, 이거 뭐냐면 율법에 대한 뭐요? 불순종. 이런 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악. 그래서 죄 그러면 뭐하고 항상 붙어 댕겨요? 악하고 붙어.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라고 그래요. 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죄라는 단어, 악이라는 단어, 죄악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야. 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결국 나가다 보면 벌이야. 그러니까 죄는 곧 뭐예요? 벌이다. 내가, 자, 죄가 조건적 사랑이라면, 조건적 사랑을 선택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벌. 이거는 사망이다. 맞아요, 맞아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를 내가 선택하면, 결국 나는 벌을 선택한 거야. 왜? 내가 죽음을 선택한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 시원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셨대.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하나님이 벌을 줄 수도 없는 분이고, 줄 생각도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생명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그들을 벌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왜 그래요?
무등은 하나님이 자기가 주는 벌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성경 공부를 하실 텐데 이 성경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조건적 사고방식,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틀을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직접 강의를 들을 때는 아, 맞네. 정말 그러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툭 펴면 하나님 벌 준다 그래 놨네. 그러면 이상구는 즉시 거짓말쟁이한테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그게 또 한두 군데가 아니네? 그럼 이제 헷갈린다. 뭔가 이상하다. 잘못 배웠다. 역시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걸 뭐라 그래?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도루묵이 안 되기 위하여, 이 도루묵 시키는 그 문제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벌을 줬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자, 여러분.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을까? 내가 준 게 아닌데, 내가 벌 준 게 아닌데, 내가 벌을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벌 준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줬다고 기록한 것이다. 그 이 기록은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벌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벌 준 게 아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근거, 이상구 박사 강의를 안 들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 이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내가 벌 줬다라고 써놓으면 하나님 벌 준 것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이신 분이 자기가 준 벌도 아닌데 내가 벌 줬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랑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하면 그거 맞아. 하나님 벌 준 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자초한 벌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그 상구를 벌 줬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네, 책임.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모든 무엇을 지는 거요? 책임지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남녀 사이에 사랑에 빠졌는데 남자가 나는 당신하고 같이 잘 수도 있고 밥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당신 생계에 대해서는 난 책임 못 지겠어. 그럼 그 뭐예요? 그건 사랑이? 네, 책임이 빠지면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책임지겠다요? 네 생명까지 책임진다는 거죠. 생명까지.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나는 내가 대신 죽을 책임을 그만큼 나는 끝까지 책임을 너를 위하여 지겠다라면 내가 자초한 사망까지도 뭐예요? 사망이 궁극적인 형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가 자초한 죄로 인하여 죽음까지도 내가 뭐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그렇게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내가 도둑질한 죄의 책임도 하나님은 뭐요? 기꺼이 지겠죠, 그렇죠? 네가 사형 받는다면 내가 대신 죽어 주겠다라는 분이 그 훔친 거 그건 나 책임 못 지겠는데? 그건 네가 벌 받아. 그럴 수가? 그럴 수가 없고 그럴 리도 없죠.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방법은 뭐예요? 네가 벌을 선택해서 죽음을 선택해서 벌을 자초했지만 그것이 내가 너에게 뭐예요? 벌을 준 것으로 하자. 네가 자초했다고 하면 아마 뭐 여러분 너 대신 죽을 결심을 한 내가 네가 자초한 네가 잘못한 것을 내가 책임지려면 다 내가 한 게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가 사형 당하면 내가 대신 사형 당할 수도 있다. 당하겠다. 그런 사람이 내가 뭐 하나 훔쳤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네가 자초했네. 자초한 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 대신 죽어주겠다는 말은 뭐예요? 거짓말이지.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너 대신 죽어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 대신 죽어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지은 죄를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뭐예요? 그렇게 죄짓게 해다. 라고 말함으로 인하여 그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안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뭐예요? 자기 책임을 돌리려면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해야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 제가 그 미국에 살 때 그 캘리포니아 그 LA에서 한 45분 쫙 남쪽으로 샌디에고 쪽으로 내려가면 그 뉴포트 비치라는 진짜 부자들 진짜 멋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살 때 그 집들은 막 유리도 막 보통 유리가 아니야. 비싼 유리고 참. 근데 우리 막내아들이 5살 때
길에 나가 가지고 뭐 공 던지고 혼자서 이렇게 판단하다가 옆집 비싼 유리창을 뭐요? 왕창 깼어. 그러면 제가 그 이제 주인이 나와서 노발대발해. 그러면 내가 걔가 깼으니 걔한테 보상을 받으시오. 그게 뭐 아버지요? 하나님 더더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보상하겠다는 거 아니요? 그럼 자기가 보상, 내가 깼다고 그러지. 내가 깼으니 내가 보상하겠다. 내가 우리 아들 보고 그렇게 공을 던지라 그랬으니 내 책임이다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기가 준 벌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벌을 뭐예요? 줬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역설적이 돼요? 사랑 때문에. 사랑 없으면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할 리가 없죠. 리가 없죠. 그 자식이, 저 자식이 말이야, 글로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글로 던지니까, 그 녀석을 잡아서 족쳐서 유리창 값 받아내라. 그거는 법이요, 법. 법. 사실 법하고 사랑하고 같은 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버려서.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게 무조건적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돼버리니까 법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냉철한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역설적 표현을 이해를 못하면 그게 역설적 표현이 아니다. 하나님 진짜 벌 준 거다. 그렇게 하시려면 막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안 해도 뭐예요? 뭐 우리 조건적으로 다 생각하면 답은 뭐 다 벌써 다 나와 버렸어. 구태여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어.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벌 주는 게 당연하고 뭐 그러다 보면 나는 하나님이 점점 더 무서워질 거고 뭐 그것이 내가 나에게 주는 벌을 뭐예요?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 역설적으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이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역설적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보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어떻게?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만 명, 한 60만 명이 되는데, 이 60만 명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가서 이집트에 노예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십만 명이니까 이 노동력이 대단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가 그 큰 건물들을 세우고 한 것이 이 노동력 때문에 예.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가서 드디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유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데리고 나가는데, 예, 바로 이집트 왕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왕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말한 것이 무엇 때문에 이집트 왕이 안 된다고 했게? 뭐 때문에 이집트 왕이 못 나가 너희들은? 자,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 계획인데,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려면 이집트 왕의 생각을 뭐요? 바꿔가지고, 그래,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집트 왕이 왜 못 나가게 우길까? 성경에 그 이유를 써놨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명한 바가 뭐냐면, 자, 데리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데리고 나가는데, 그래서 바로가 이집트 왕입니다. 바로에게 우리는 우리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하여 그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해라. 그래놓고 뭐라 그래? 보세요. 이 말이 되는지. 그래놓고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너희를 내 보내게 할지니라. 그래야 말이 되잖아. 그런데 뭐 부드럽게 했어요? 아니요, 강팍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이죠. 바로가 너희들을 내 보내지를 뭐요? 아닐 거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헷가닥 하신 분 같지 않아요? 그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내가 좀 공부를 해보자 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게 툭 튀어나오면,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물어봐도,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막, 그렇다고 그냥 믿으세요. 주로 그런 대답을 듣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대답을 용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말 자체가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니까.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그 다 새사시 찾아서 제가 이런 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런 말 안 되는 부분을 다 그거를 바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설명한.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제가 이제 벤츠를 제가 두 대를 샀어요. 이제 한 대는 점잖게 생긴 세단이라는 거예요. 큰 세단. 세단 중에도 제일 큰 거. 8기통. 진짜 제일 큰 거는 12기통도 있어요. 그거는 벤츠 600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그마한 날렵하게 그 스포츠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두 사람 타고 뒷자리는 있는둥만둥해. 그런 차예요. 근데 그게 참, 미국서도 사람들이 남들이 차 타고 다니는 걸 보고 뭐, 와, 뭐 이러고 부러워하고 뭐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 차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하, 이제 그 탄성을 줄여. 이쁘다. 진짜 좋겠다. 그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차는 전혀 실용성이 없어. 짐도 실을 수도 없고. 이거는 완전히 폼생폼사야. 근데 벤츠를 탔다 하면 사실은 그 차를 타야 이제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멋을 안 해. 진짜 돈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차가 그 차예요. 근데 그 차를 이제, 그게 이제 스포츠카니까, 스포츠카를 타려면, 좀,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좀 운동 잘하게 보여야 어울려. 그렇죠. 우리는 이 운동선수로 보이진 않아. 그건 제가 아마 인정합니다. 우리는 뭐, 공부 스타일로 보이지. 뭐, 운동선수 스타일은 저런 스타일이야. 첫째, 우리하고 형이 달라요. 얼굴이 어떻게 좁아야 돼. 그래야 날렵하게 보여. 우리는 이게 넓적해가지고, 이게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날렵하게 보는 게, 이 날렵한 사람들은, 손해라는 뇌가 있어. 대뇌 있고 손해. 이 손해가 발달해, 운동을 잘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뒤통수가 뭐예요? 예. 톡 튀어나온. 우리는 이 뒤통수가 없어, 이거. 그래서 이거, 우리 집 사람도 당신 뒤통수가 좀 탁 튀어나왔으면 참 좋겠다 해서 맨날 뭐, 여기 머리를 짧게 깎지 말고 후가시를 넣어야 된대요. 그 저는 막 이제 뒤통수 그런 거 다 포기했어. 예, 네, 그 뭐, 그래서,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뭐 요즘도 이 짧은 뒤통수를 또 빗어가지고 막 그래 이게 조금이라도 더 볼록하게 보이려고. 참 우리 집 사람 대단한 사람이요.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뭐 이게 막 그렇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별로 안 중요한데 하 막 제가 컴퓨터 하고 있으면 뒤에 와가지고 막 이래. 크기까지 신경을 쓰니, 그렇죠. 안 피곤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어디 갔냐, 좀 앉아서 듣지. 그래서 이제, 자, 근데 나도 이제 그 스포츠카를 사놓고 보니까, 이거 나한테 진짜로 어울리는 차는 뭐예요? 아니야. 내가 이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자식은 뭐 별로 자기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걸 뭐 저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말할 게 틀림없어. 근데 그 이제 그 당시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 중요할 때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그 차를 몰 때 저 차 주인하고 어울린다라는 말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좀 운동 선수처럼 보이게 지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고심하다가 선글라스다. 선글라스를 이제 그 운동 선수들은 이 선글라스 탁 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선글라스도 우리처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넓적한 사람은 별로 안 어울려요.
이렇게 저런 저 좁은 이런 타입이 이제 선글라스야 이제 참 어울리죠. 그래서 이제 서 그 그 영화 배우들,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사는 거 그 사람들 모여서 한 동네 베벌리 힐스. 거기 가면 로데오 드라이브라는 게 길이 있어. 뭐 그게 이제 한국으로 이제 와가지고 뭐 속초에도 로데오 길이 있대나 뭐 이제. 근데 그 로데오 길이란 게 그 베벌리 힐에 처음 생겼어. 거기에 가면 막 인류 막 세계적인 막 뭐 영화 배우들이 와서 쇼핑을 하는 데니까. 거기 가가지고 선글라스를 최고급으로 그 차에 어울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막, 그때 그 선글라스 한 개를 그때 돈으로, 그때 돈으로 250만 원인가. 그 불란스제 뭐, 이래가지고. 샀어요. 저는 선글라스가 잘 안 어울리는데, 딱 그 선글라스가 딱 써보니까 좀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비싼데도 샀어. 그래서 저는 선글라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확, 시야가 확 트이고, 환한 게 좋지. 뭐가 앞에서 컴컴한 게 가리고 있으면, 아주 좀 칠색이에요. 그 선글라스 뭐, 전혀 저 선글라스 쓴거 보신 분 없어요. 아무리 뭐 밝은 날 어디 가도 선글라스 안 써요. 근데 이제 그차 타고 나갈 때만 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LA에서 조금만 배를 한두 시간 타고 차 가면 그 아주 멋있는 섬이 나와요. 카탈리나 아일랜드로 그게 아주 이쁘게 해놨어요. 그 LA 부자들이 거기 이제 요트장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 세일보트 그렇죠? 그 요트들 띄우고 하는 아 멋있는 데가 있어요. 걸로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선글라스를 탁 끼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갑판 위에 탁 올라가서 아 바다도 좋고 날씨도 청명하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딸 둘이가 있었어. 근데 그 둘째 딸이 네 살인가 되고 이제 큰 딸이 5살 반 뭐 이렇게 돼요. 그 네 살짜리가 탁 오더니 이제 키가 작아 가지고 이렇게 바다가 안 보이는 거야, 갑판 위에서. 그러니까 저보고 좀 안아달래. 그래, 바다를 보여달래. 그래서 이제, 와, 바다가 좋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이 녀석이 저를 탁 보더니, 아빠 멋있어. 아빠 선글라스 마음에 들어? 들어. 아빠 멋있어? 응, 멋있어 보여. 고맙다.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이, 자기를 한번 씌워. 그리고 이게 얼마짜리냐? 비싼 거야. 그래서 2,500불. 그랬더니 자식이 우와 그렇게 비싼 선글라스도 있냐? 그럼 이거 비싼 거야. 이제 그래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한번 씌워달래. 그래서 제가 이거 그래 씌워줄 텐데. 절대로 고개를 확 돌리거나, 그러면 이게 바다로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할게. 그래서 이제 간신히 쫙 씌워줬어요. 씌워줬는데 딱 씌워주자마자 곧 찰나에, 그 언니가, 예, 수우진, 이거 봐! 여기 좀 봐봐! 왜! 하고 확 돌렸어요.
저 밑에 퐁 나오고. 기가 막히죠. 나도 기가 막히고. 네? 우리 그 둘째 딸내미도 기가 막히는 거야. 어? 이 참. 그러니 이 녀석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어. 숨이 그 기가 막히면 숨도 못 쉬어. 제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바다 한번 보고 제 얼굴 보고 저도 기가 차가지고 근데 와 하고 우는 거야. 아, 울면서 그 두 요요요 저 조그만 주먹을 볼끈 쥐고 제 가슴 베개를 막 때리면서 아빠가 잘못한 거래. 아빠가 잘못. 뭐 어떻게 이게 2,500불이 어떻게 물러져? 그렇지. 그러니까 아빠한테 뭐요? 아, 다 아빠 잘못이래. 응.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게 왜 내 잘못이야?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내가 우리 딸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주의하라고 그랬잖아. 네가 다 물어내. 책임을 인간이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할 거지요. 그거는 그 딸을 아빠가 사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합리적이야. 그것이 합리적인다는 말은 무슨 뜻이요? 조건적으로 맞다는 얘기요. 네가 빠뜨렸으니까 네가 물어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조건적 사고방식이 아니야. 네가 빠뜨렸으니 네가 물어내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네가 빠뜨려도 내가 잘못한 거라. 그래서 막, 아,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저는 아무리 안경이 비싼 안경이지만은 이 내 사랑하는 요 귀여운 딸이 그렇게 속상해하고 하는 그게 나는 그거 위로하는 게 더 급하다고. 그렇죠? 사랑하니까. 쌍그릇보다 더 사랑하니까, 딸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그래. 맞아. 그 이름이 수전이야. 수전. It's daddy's fault. 아빠 잘못 맞아. 맞아. 아빠가 안 깨워줬으면 됐는데, 아빠가 괜히 깨워줘가지고,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벌을 자초한 인간에게 내가 너를 버렸다는 말이 그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네. 그러니까 아빠 괜찮아. 아 그래가지고 막 안아가지고 막 둥가둥가 해주고 막. 그래서 얘가 그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에 스트레스가 풀린 거야. 근데 스트레스가 다 풀리더니 뭐라 그러게? 아빠 그래. 왜? 아빠가 하나 더 똑같은 거 사. 응? 그럼 아빠가 사지. 그래놓고 뭐 아빠가 산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 아빠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그거를 회개라 그래요. 회개란 것은 이미 내가 용서 받았구나. 차, 내가 빠뜨려도 아빠가 다 책임져 주는 거를
깨달았을 때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토로하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아시겠죠?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무조건적 사랑. 그런 거를, 그래서 아빠가 잘못했다는 것은 결국 사랑의 무선적 표현이야? 역설적 표현이야. 난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빠뜨린 게 분명해도 아빠가 빠뜨린 걸로 하자.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니까 여러분 앞으로 성경 펴서 그런 게 보이더라도 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돌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그 사랑에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켜져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